오전장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강하게 양대 시장 나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외국인 선물, 플러스권 유지하던 외국인 선물이 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하게 7천 계약 매도함으로써 이제 마이너스 전환돼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저항권에 봉착했기도 합니다만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 큰 폭의 흔들림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홍콩이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아마 저항권에서 같이 강하게 매도가 좀 나오지 않느냐. 중국이 지금 1%대 하락이고요. 항셍이 1.69% 하락입니다. 자, 같이 영향을 좀 받는다 생각이 들고요. 환율은 오늘도 1168원권 적당한 흐름입니다. 자, 오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이틀 전이나 어제처럼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그래도 쌍끌이 들어왔던 물량 매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 시장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받고 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자, 메타버스 관련 덱스터가 19%, 20% 인근으로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도요, 11%대 상승. 자, 맥스트도 6% 인근으로 상승. 자, 그리고 위메이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 어비스 상승. 그리고 중남미 굴착기, 138대 수주 소식 들려오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감자 이후에 재개장 한 전일은 약세 보였습니다만 오늘 1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자, 오늘 또 강세 보이는 섹터는 조선주가 최근에 수주 소식 들어오면서 초강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약세 섹터, 화장품 섹터 들수 있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실적 악화 내지는 4사분기도 중국 쪽 매출이라든지 화장품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발표되면서 저점 무너뜨리면서 7%대 급락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3.68%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터 쪽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엔터 지금 메타버스 그리고 NFT 대체 불가 토큰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엔터주들 계속 양호한 흐름 보이고요. 자, 제이 컨텐트리가 지옥 신작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예고편 방영되고 있는데요. 기대감 때문에 5.5%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엇갈리는 흐름 보이는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리산 개봉 이후에 실망감 나오면서 처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강하게 밀릴 때는 비중 축소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섹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 잘 해나가야 되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말씀드렸는데 고점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적인 메리트에 집중하지 마시고 추세가 무너지면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LNF와 같은 종목 15만원 인근까지 밀릴 때까지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전일 강세 유지 못하고 20일 인근에서 밀려버리는 상황, 아쉬운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전일의 강세 유지 못하고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60일 인근까지 오늘 1% 인근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비교적 시장 약세에도 잘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관심 가지자 그랬습니다. 어저께 추천해드렸던 만두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상승폭 좀 4% 인근까지 상승하다가 반납은 했습니다만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으니 자동차 부품 쪽으로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도 전일 강세 유지 못하고 상승폭 반납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도 3.4%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요. 그리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로 이렇게 매도가 강하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 매수 보류하셔야 된다. 관망하는 자세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7천, 아까 방송할 땐 7천 계약이었는데, 7,200계약까지 지금 매도폭 늘어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늘어나가는지, 아니면 조금 매도폭 축소하면서 반등 시도 넣는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도 조금 줄어드는지, 여부 한번 잘 챙기면서 오늘은 관망하는 자세 필요하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추천 영상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닥터케어였습니다.